하지만 직전에 천안시 축구단과의 홈 경기에서 2대1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자 홈에서의 연패가 반드시 끊겨야 하는 시흥 시민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내줍니다. 직접 슈팅 들어갑니다. 절묘하게 굴러가면서 결국은 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유현규 선수가 득점합니다. 시작부터 밀어붙였던 시흥 시민 빠른 시간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제가 유현규 선수가 적응기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보여주는 득점이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유동규, 유현규가 같이 출전을 하게 되면서 아 많은 기대를 모으게 됐었는데요. 결국은 시작과 함께 좋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잘 찍어줬고 정말 감각적으로 살짝 건드리게 되면서 절묘하게 득점이 들어갔습니다. 시흥시민 유현규의 이른 시간 선제골 직접 밀고 갑니다. 계속되는 돌파 가운데 쪽 땅볼 크로스 오! 들어갑니다. 빠른 공격의 대전 결국은 곧바로 따라갑니다. 교체 투입된 박예찬 선수의 동점골. 포기하지 않았던 대전한국철도 결국은 밀어붙인 끝에 측면에서 해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내주는 시도 이 땅볼 크로스가 기가 막혔습니다. 빈골문에 가볍게 밀어넣었던 박예찬 교체 투입과 함께 기분 좋은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측면에서의 공격을 계속 풀어나갔던 대전이었기 때문에 아 결국은 결실을 비교적 이른 시간에 보게 됐습니다. 전반 20분 이제 양 팀은 동점이 됐습니다. 공격이 상당히 짜임새 있습니다. 짧게 가는 코너킥 라인 근처 살리면서 크로스 다시 들어갑니다. 김규환의 득점. 대전한국철도축구단 전반 28분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도 측면을 공략하면서 멋진 득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코너킥 상황 김규환 선수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난 경기와 180도 달라진 대전한국철도 좋은 드리블 돌파를 보여줬던 김민규 땅볼 크로스 다시 손쉽게 집어넣었습니다. 이 전반전 21분에 나왔던 동점골과 상당히 흡사한 득점이 나오게 됐는데요. 결국은 좋은 측면에서의 움직임 땅볼 크로스 그리고 마무리까지 오늘 대전한국철도의 득점 공식은 확실합니다.